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최근 BTS의 팬클럽 아미들이 중국이 열심히 퍼뜨린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아미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자 아미들이 직접 한국 역사를 공부해 팩트체크로 중국을 가차없이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이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며 국보급 아이돌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팬클럽 아미는 한국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면 나서서 바로 고치는가 하면 심지어 외국인 팬들까지 한국 역사를 직접 공부해 유튜브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TS 팬들은 한국 근현대사에 빠삭하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2년 전 BTS가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후 진행한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리더 RM은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BTS가 당시 참전한 중국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BTS 광고를 내리거나 불매운동을 벌였고 일부 중국 팬들은 팬클럽을 탈퇴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한 한 외국인 팬이 이들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댓글을 보면 중국 역사 교과서는 한국 전쟁에 대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전쟁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발생했고 중국은 북한을 도왔다. 그래서 미국과 유엔 국가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댓글에는 BTS가 대체 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는 거냐, 우리 조상을 죽여줘서 감사하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군인들을 투입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야 하냐, 중국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쯤 되면 한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가 500개 가까이 달리며 많은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중국이 반발에 어리둥절했을 많은 해외 팬들에게 정확하게 진실을 설명해준 외국인 아미를 두고 국내에서는 그 아티스트의 그 팬이라며 칭찬이 쏟아졌는데요. 해외 아미들이 한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BTS 멤버 지민이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장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것을 두고 일본이 방송 출연에 제재를 가하자 아미들이 나선 것입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해외 팬들과 국내 팬들이 리버레이션 티셔츠 낮밤 티셔츠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한 글을 통해 일본이 전범국임을 알리고 광복절, 히로시마 원자폭탄 등의 역사를 전 세계에 배포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국 유명 방송사가 BTS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한국 위치를 설명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역시 전 세계 아미들이 해당 영상 페이지에 항의와 비판을 쏟아냈고 해당 방송사는 2일 만에 일본의 표기를 삭제한 영상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위선양 방탄소년단과 올바른 한국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아미들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팬과 아티스트의 좋은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와 어니스트 베델 역시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한국인보다 더 불철주야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후손인 우리는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해외에 유출돼 있는 우리 문화재는 22만여 점에 달합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실태조사 실적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문화재는 국가별로 보면 일본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일본에 무려 95,622점, 그 다음으로 미국에 65,241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외 유출된 문화재 22만 점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인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1억 7천만 한류 팬들이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이미 100여 년 전에 했던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와 어니스트 베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 헐버트와 베델은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을 사랑했고 유출된 한국의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높이 솟아있는 개성 경천사지 10층석 탑을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10층석 탑은 1348년 고려시대 때 제작된 탑으로 당시 고려시대 사람들이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국보입니다. 그런데 이 석탑은 일본이 약탈해 갔었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으로 돌아온 탑입니다.
1907년 일본 국내 부대신 다나카 미쓰야키는 황태자 순종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일본 특사로 조선을 방문했는데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가치를 알고 있던 그는 고종황제를 아련하는 자리에서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선물로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청을 했습니다. 경천사지 석탑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고종이 이를 거절하자 다나카는 총으로 무장한 많은 수의 일본인을 경천사에 보내 주민들과 군수를 위협하고 석탑을 해체하여 일본으로 무단 반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다나카의 소형이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다나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혹은 고종황제의 선물이라 거짓말로 변명할 정도로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밀반출된 경천사지 십층석탑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 호머얼버트와 어니스트 베델 두 명의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한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은 1907년 3월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에서 다나카의 석탑 약탈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10여 차례 기사와 논설을 계속해서 실으며 독자들에게 일본의 석탑 밀반출 만행을 고발해 나갔습니다. 베델이 일본 고베에서 발행되던 재팬 크로니클지에 자신이 모은 약탈 자료들과 한국에서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고발글을 보내자 일본 언론인 재팬 크로니클지조차 다나카의 약탈 행위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에 반환 조치를 요구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려주지 않자 이번에는 호머얼버트가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참여해 경천사지 10층석탑 약탈 사건 등 일본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그 연설은 만국평화회의보와 뉴질랜드 지역신문, 뉴욕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으로 보도되었고 석탑 약탈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결국 강대국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은 마지못해 1907년 다나카가 약탈한 우리 국보를 1918년이 되어서야 본국으로 반환했습니다. 만일 어니스트 베델의 지속적인 석탑 약탈 문제 보도가 없었더라면 호머얼버트의 현장 심층 취재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보도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본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여전히 타국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기여를 했던 헐버트와 베델에 대해 한국민은 물론 세계에 그들이 활동을 알리고 아미와 같은 한류 팬들이 지지와 응원까지 얻는다면 우리는 일본이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재 반환을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크는 일본인에 의해 약탈당했던 대한민국 국보 경천사지 십층석탑 반환을 위해 노력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얼버트와 어니스트 베델을 예우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약탈 문화유산의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먼저 호머얼버트와 어니스트 베델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SNS에 배포하고 대국민 정책 사이트인 울림에 관련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크는 영국의 베델 동상, 캐나다의 스코필트 동상에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헐버트 동상을 미국에 세우는 글로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크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포스터를 다운받아 지인들에게 SNS로 공유해주시고 헐버트와 베델을 알리는 일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사이트 울림에 청원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이트의 주소는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